먼저 속보 전해드리고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카카오의 영업이익은 1,6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매달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FOMC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 달까지 이 속도대로 진행한 뒤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한 일정대로 테이퍼링을 지속한다면 내년 6월에 종료가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테이퍼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했으며 백신의 진정과 공급 제약의 완화로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이 금리 정책과 관련한 직접적인 신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금리 인상 기대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사상 첫 100% 균등 배정을 내세우며 국민주를 목표로 상장한 카카오페이가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2배 넘게 웃돌았습니다. 고평가 논란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우려로 상장 도전이 두 차례에 걸쳐 늦춰지기까지 했지만 성공적으로 증시에 안착한 만큼 시장에서도 핀테크 대장주로서의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어제 시초가 대비 7.2%가 오른 19만 3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초가는 밴드 최상단인 18만 원으로 형성이 됐고 이후 23만 원으로 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만 원 선은 넘지 못하고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따상에는 실패했지만 공모가를 2배 넘게 웃돌면서 시장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카카오페이의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11조 7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종가 기준은 25조 1,609억 원으로 2배 넘게 뛰며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3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흥행에 이처럼 성공을 하면서 류영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함박웃음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첫날 종가 19만 3천 원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9억 원 이상, 그리고 류 대표는 1,3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 금액을 챙기게 됐습니다. 카카오페이 투자 보고서 등에 따르면 류 대표는 스톡옵션 총 71만 2,030주를 보유 중인데요. 주당 행사가가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첫날 종가 19만 3천 원과 비교를 하면 주당 차익이 18만 8천 원에 달하고 차익 규모는 1,34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초대박입니다. 그리고 이번 IPO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직원들은 공모주 중 우리 사주조합 몫으로 배정된 20%를 전량 소화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직원들은 이 물량을 공모가인 9만 원에 받았는데 이 물량까지 더하면 카카오페이 직원들이 챙길 차익은 더 늘어난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중형 게임사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가 나란히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NC소프트와 넥슨, 넷마블로 대표되는 한국 게임업계 3N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가운데 세계 경쟁력과 스포츠, 메타버스, NFT와 같은 신무기를 장착한 중형 게임사들이 약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는 각각 글로벌로 게임을 넘어 그리고 게임과 블록체인을 연계하는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3N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수익 모델 논란과 MMORPG 장르 편중 현상, 그리고 3N 세계 경쟁력 약화와 중국 게임 약진 등 각종 악재의 발목을 잡힌 한국 게임 업계의 샛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정해진 시간 TV 앞에 앉아야만 원하는 드라마 한 편을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루 이틀 만에 OTT로 드라마 전편을 정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콘텐츠주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메타버스, NFT 등 최근 시장을 달구는 테마도 K-콘텐츠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K-콘텐츠주의 질주에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의 수익률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국내 ETF 가운데 최근 한 달 수익률 상위 10개 중에 6개가 콘텐츠 ETF였습니다.
기초지수에 더해 펀드 매니저가 운용 전략을 펼치는 액티브 ETF의 승률을 한참 웃돌 정도입니다. 최근에 한 달간 국내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타이거 K게임이었습니다. 국내 게임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이 기간 28.8% 올랐고 코덱스 게임산업, KB스타 게임 테마 등도 수익률 상위의 목록을 상위 10개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외출이 늘면서 국내 1위 컨택트렌즈 제조업체 인터로조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인터로조는 어제 3만 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연초 이후 주가가 40% 넘게 올랐습니다. 코로나 직전 주가였던 2만 8천 원대도 넘어섰습니다. 인터로조는 컬러렌즈와 서클렌즈 등 미용 렌즈에 특화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체 브랜드로 클라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대, 30대에서 수지 렌즈로 유명하고 최근에는 인기 걸그룹 잇지를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국내 점유율이 아큐브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로조는 위드 코로나 대표 수혜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회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미용 렌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 미용 렌즈 시장 자체가 커지는 점도 호재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단순 시력 교정용에 불과했던 컨택트 렌즈가 뷰티 목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황재원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재원 PB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하셨습니까? 어제 국내 장세는 FOMC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오르면서 불안감에 쌓인 투자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점도 시장 하락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의 방향은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1월에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사전 세일 기간을 거친 후 11월 26일 금요일이 디데이 있고요. 광군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11월 11일입니다. 벌써부터 직구족들의 정보 공유들이 인터넷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빅세일 기간에는 화장품 관련주와 의류 관련주를 떠올리실 건데 저는 오늘 소비 기대감에 상승 가능성이 엿보이는 의류 관련주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려 합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관련주로는 F&F, 한세실업, 영원무역, 태평양물산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세실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세실업은 대표적인 의류 OEM 관련주입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타겟, 갭, 월마트, 핑크, H&M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 광고 카피로 유명한데요. 미국인 3명 중 1명이 한세실업 옷을 입는다는 광고 카피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매출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고점에서 조정을 받았기에 가격 메리트도 어느 정도 발생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한세실업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 하락, 매출 감소, 성수기 효과 상실 등으로 감소가 불가피했음을 전망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분기 생산 차질된 물량은 다음 4분기에 넘어갈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분기 수준은 미화 달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3분기 판매가 이루어져야 했던 물량의 경우 일부 취소된 수준은 내년 주문으로 반영되면서 이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4분기 대규모 소비를 거치고 나면 4분기 실적 호전으로 시장 컨센서스였던 영업이 1,000억 원대 달성은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세실업은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베트남의 락다운 완화로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높은 배당 성향을 감안함과 동시에 회복할 일만 남은 의류업종의 한세실업을 기대하면서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는 한세실업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